12월 랑컵의 16강전 뉴스 소개하겠습니다. 어제처럼 먼저 한게임 뉴스 통해서 소식 전해드리고, 그다음에 중국 반응, 그리고 대진표,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신진서구단 오늘 이기면서 27연승. 난적이라고 예상됐던 딩하오 구단을 어떻게 보면 아주 가볍게 이겼습니다. 난적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셨던 분들의 의견은 이거죠. 딩하오 구단한테 신진서구단이 진 적도 있다. 진 적도 있다라는 표현이 좀 재밌는데. 역대전적에서는 신진서 구단이 앞서고 있고, 중요한 시합은 다 이겼지만, 진 적이 있다. 이거 저 작년 갑조리그에서 막진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또 신진서 구단이 과거에 그 롱웨이 민첸 황저우팀에서 같은 한솥밥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딩하오 구단하고. 그때의 경험으로 또그 당시가 허재가 세계 1인자면서 신진서 구단을 막약 올렸을 때 신진서 구단한테 중국 인터뷰에서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할 때 중국에서 중국 최강자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을 때 신진서 구단이 허재라고 말하지 않고 딩하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딩하오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또 실제로 잘 두죠. 올해 LG배에서도 우승을 했으니까. 그런데 기풍상 딩하오 구단이 신진서 구단한테 좀 이기기 힘든 기풍이에요. 딩하오 구단은 전체적으로 좀 참는 기풍인데 이렇게 참기만 해서는 신진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좀 조금 참는 거몇번 있다가 그냥 쭉 밀려버렸죠. 어떻게 보면 오늘 신진서 구단이 너무 쉽게 이겨갖고 방심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줄 정도로 너무 쉽게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박정환하고 변상일은 패했는데, 그 반면에, 안성준, 박건호 선수가 이겼습니다. 제가 안성준 선수하고 박건호 선수 예측하면서,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선수가 만난 그 중국 기사들이, 요번에 올라온 그 16강에 올라온 중국 기사들 중에서는, 그래도 그 중에서는 좀 약체에 속한다. 다 센데,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다는 거죠. 다만 한두 집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승산이 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박건호 선수, 안성준 선수 너무 훌륭하게 이겨갖고, 제가 그런 말 하기가 민망했습니다. 더센 선수랑 만났어도 이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박정환 구단은 전날 자오천이한테 너무 진을 뺐어요. 체력 완전히 다, 탕진돼갖고 졌고, 변상일 구단은 왕싱하우하고 둘때좀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간 게 아닌가. 비슷비슷했는데 너무 수를 내려다가 이제 망했습니다. 그렇게 져서 우리나라 3명이 8강에 진출했고 나머지 5자리는 다 중국 기사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대국장 모습이고요. 요거는 안성준 구단하고 타오실란. 역전승이라고 그러는데 중국 바둑은 뭐, 원래 뭐, 약간 다 역전승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박건호 선수가 셰어하오를 상대로 이긴 거고요. 이제 안성준 구단이 타오실란한테 이제 역전승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실제로 타오실란이 좀 좋기도 했지만 백을 잡은 사람이 원래 좀 앞서가잖아요. 그래서 흑을 잡은 사람은 조금 뒤처진 다음에 추격하는 게 힘들었는데 역전승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분류했을 때도 안성준 구단이 많이 분류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는 사람 바둑으로는 언제든지 5대5였다라고 볼수 있고 반면에 박건호 팔단은 너무 완벽하게 이겨버려서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셰어라오가 힘한번못 써보고 그냥 쭉 밀렸어요. 쭉. 이렇게 편안하게 이길 수 있나? 신진서가 뒀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나? 이럴 정도로 그 정도로 쉽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중국 기사들끼리 둔 바둑에서는 리시안하오를 렌샤오가 잡았죠. 렌샤오가 중국 랭킹 8위, 리시안하오가 2위인데 그 예전에 치팅하오 전에 리시안하오의 랭킹으로는 렌샤오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올해 2월 초에도 렌샤오가 한번 이긴 적 있고 오늘도 렌샤오가 거의 완승 비슷하게 그 리시아나오를 딱 보냈거든요. 물론 이제 조금 불리한 적도 있습니다만, 리시아나오는 돌만 가리면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100 가진 사람한테 흙 가진 사람이 두면 다 역전승이죠. 근데 그런 거 말고는
거의 뭐 렌샤오가 완승에 가깝게 이겼다라고 볼수 있고, 류웨이칭하고 장웨이제 바둑은 딱 반집, 류웨이칭이 반집을 이겼는데, 류웨이칭이 이렇게 반집 버티기를 참 잘합니다. 요게 이제 류웨이칭하고 딩하오하고 비슷한 기풍이면서도 류웨이칭이 조금 더 끈질긴 것 같아요. 실력은 딩하오가 더센것 같은데 류웨이칭이 좀더 끈질긴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탄샤오가 커제를 꺾고 라이젠프를 가볍게 이겼는데, 라이젠프가 잘 둬서 커제를 이겼다기보다는 커제가 그냥 방심하다 역전패를 당했던 바둑이라서 탄샤오 입장에서는 땡 잡은 거죠. 라이진프를 16강에서 만나면은 땡 잡은 거죠. 라이진프는 아직 많이 약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진 보시면 이렇게 렌샤오 대 탄샤오, 왕시아오 대 박건호, 구쯔아오 대 안성준, 류웨이칭 대 신지서가 만났습니다. 요거 좀 이따 다시 보고요. 중국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신화 바둑입니다. 란컵에서 딩하오는 신진서에 적수가 못했다. 졌다. 류웨이칭 왕싱하오가 둘이 같이 8강에 올라갔다. 요 둘이 같이 얘기하는 거는 그 공공수라는 겁니다. 류웨이칭이 2000년생, 왕싱하오가 04년생. 그렇게 해서 두 명이 같이 8강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장파 왕싱하오가 한국 랭킹 3위 변상의 구단을 도태시키고 8강에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딩하오 진 거는 아마 중국에서 언급하고 싶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중한 양국의 공공호 세계 챔피언 딩하오하고 신진서가 만났는데, 역대전적으로 3승 5패로 밀렸는데, 그냥 신진서가 흙을 잡고선 초반에는 이렇게 약간 완만하게다가 조금 있다가 조금 밀린 다음부터 어디서 졌는지도 모르게 점점 밀리더니 쭉 밀려서 졌다. 그렇게 그런 식의 얘기예요. 박정환 구단은 처음에 돌갈에서 박정환이 흙을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결국은 요거는 이제 다른 기사에는 여기는 이제 대마가 잡혀 졌다라고 나오는데, 다른 쪽 이제 저쪽에는 자오천이한테 그랬다는 얘기가 나오고, 전날 시간 체력을 많이 소비당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변상일은 왕싱하오한테 졌다. 그리고 링웨이층은 내전으로 중국 내전으로 장웨이지를 이겼고, 여기 두 명의 리웨이칭하고 그 왕싱하고 두 명이 같이 8강에 진입했다. 그리고 타오실라는 하고 셰어라오는 한국의 안성준, 박건호한테 졌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렌샤오는 리시아나오를 도태시켰고, 탄샤오는 그 커제를 이긴 라이듄프한테 이겼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기사 나왔고 대진표 있습니다. 자, 궁금한 건 중국 반응이잖아요. 중국 반응에서 이 얘기가 딱 나옵니다. 이거를 참 이상한 상황을 딱 봤을 때 우리는 양예, 예, 딩예죠, 딩예. 딩예, 딩할아버지 누굽니까? 양등신이죠. 양등신한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야 돼. 다 아시겠죠? 양등신한테 왜 우리가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양등신이 말하는 게 맞았는데, 그러니까 즉 양등신이 치팅했다고 말한 게 결과적으로 맞았다고 봐야 되는데, 양등신을 징계를 먹였잖아요. 그걸 미안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 한국인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한국인이 꼭 졌다는 식으로 말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어저께는 이겼어. 그 어저께 얘기를 왜안 해? 이렇게 얘기하고, 렌샤오도 강해. 리시아나오가 지는 거는 한번 정도 지는 건 정상이야. 한 번만 졌나요? 리시아나오 요즘에 별로 이긴 적이 없는데, 어저께 원성재한테 이긴 것도 참 오래간만에 이긴 거고, 뭐 원성재한테 이겼다고 해서 뭐 리시아나오가 엄청나게 센건 아니잖아요. 원성진 선수, 참, 어떻게 보면 노장이죠. 물론 원성진 선수가 이길 수도 있는데, 한번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 한번 이겼다고 리시아나오가 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사람들은 천하에 갑자기 이렇게 강해진 게좀더 의심스럽다고는 생각 안 하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리시아나오가 갑자기 1인자급으로 세진 거는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니야? 갑자기 약해지는 것보다 갑자기 더 세졌던 게더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리시아나오가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동포를 의심하냐? 나는 남의 나라 사람 의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동포니까 리시아나오 의심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이건 전형적인 중국인 스타일입니다. 대면 대국으로는 안 되고, 사람의 인품도 역시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안이 리시아나오는 대면 대국으로 두는 거는 안 되는 것 같아. 양디인신이 말한 거에는 틀린 게 없어.
이 양대신이 대면대국으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한 거잖아요. 대면대국으로는 안 되는 것 같다. 양대신이 말한 게 틀린 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도 오늘 리샤오나오가 렌샤오한테 지는 걸 보고 치팅이었던 것 같다라고 말하는 중국인들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랬더니 요 사람이 그걸 이제 꼰 거죠. 신진서는 유선상으로 만나자고 해. 리샤나오가 대면대국으로는 신진서를 만나서 못 이기니까 리샤나오 신진서를 이기려면 유선상으로 만나야 된다. 인터넷 대국으로 만났을 때나 리샤나오 신진서를 이길 수 있다. 그 얘기죠. 신진서하고는 유선상으로 만나자고 그래. 인터넷으로 만나자고 해. 그런 거죠. 이런 논평은 좀참 어떻게 너무 정확하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논평은. 인공지능 넌 이해를 못하냐? 그리고 아, 스스로 자처한 건데 뭐 누구를 탓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치팅했다라는 거이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딩예한테 참 미안해. 딩예만 불쌍해. 뭐 이런 거죠. 딩예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양댕신입니다. 두 명이 의심을 받았었다. 여기서 두 명이라는 건요. 인공지능, 그 유선상으로 바둑을 뒀을 때, 인터넷으로 바둑을 뒀을 때, 갑자기 세졌다라고 의심받았던 게 중국에서 리샤나오, 우리나라에서 신진서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두 명이 의심을 받았었는데, 한 명은 그 바로 탈락하고, 한 명은 벌써 이미 탈락하고, 도태되고 있고, 퇴보하고 있고, 한 명은 사방을 다 죽이고 다니고 있다. 이거 이제 신진서죠. 신진서도 의심을 받았었는데, 인공지능 인터넷이 아니라 대면대구를 했는데도 지금 뭐다 죽이고 있다 이거죠. 어저께도 이기고 오늘도 이기고 오늘 어저께 이긴 바둑을 보면 너무 세다라는 거를 지금 다알수 있잖아요. 어저께도 뭐 리친청 만났을 때 아우 리친청이 신진서 역대전적 신진서보다도 좋은데 아우 오늘 딩아 어우 딩아 올해 유일한 세계 챔피언인데 아우 신진서한테 거의 게임이 안 되고 나니까는 신진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다 죽여버리고 다니고 있다. 두 명이 의심을 받았는데 한 명은 다 죽이고 다니고 있고 한 명은 이미 탈락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리샤나오는 치팅 쪽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신진서는 치팅이라고 자기네가 의심을 했었지만 대면대고 이렇게 두는 걸 보니까 아니다. 이건 진짜 실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렌샤오하고 탄샤오가 옛날부터 한국 사람 도와주는 선수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도와준다는 게 뭐냐면 리샤나오가 올라가야 또 어떻게 뭐 치팅을 하든 해서 한국을 이기는데 한국 기사 킬러인데 렌샤오가 리샤나오 잡아버린 다음에 렌샤오는 한국 기사 만나면 질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렌샤오 8강전에서 우리나라 안 만나고 자기네끼리 둡니다. 렌샤오하고 탄샤오 자기네끼리 둬요. 이런 거를 나는 너무 많이 봤어. 여러 번 봤어, 여러 번. 렌샤오와 탄샤오가 자기네 중국 강자들 이겨버리고 한국 사람 만나면서 지는 걸 너무 많이 봤다.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렌샤오의 그런 별명이 약간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방한퉁소, 안방퉁소 뭐 이런 얘기 있죠. 중국 사람들한테만 강하고 한국 사람들한테 약하다라는 이미지가 렌샤오한테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바둑 팬들이 렌샤오 싫어해요. 자, 그리고 우리는 박하고 변두 명을 이겼어. 그리고 신진서를 포함해서 세 명한테 졌는데, 이런 성적은 괜찮은 것 같아. 8강에 우리가 다섯, 한국이 세 명이라서, 이 정도면 우리는 만족이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저도 조금 불만입니다. 박하고, 박정원하고 변상일 중에 한 명은 더 이겼어야죠. 네명 올라가서 4대4가 됐으면 얼마나 딱 좋습니까? 조금, 예, 뭐, 세 명, 5명이 출전해서 3명이 이겼다고 만족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중국에서 왕싱아오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왕싱아오 인터뷰 보실까요? 세계 8강에 진입한 왕싱아오. 대회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는 특별한 목표를 나한테 주지 않았다. 이런 게 이제 제목이에요. 왕싱아오를 이긴 다음에, 대진표 추첨하기 전입니다. 딱 이기자마자 인터뷰를 한 거예요. 취저 랑컵에서 16강에서 한국 랭킹 3위인 변상희를 이긴 왕싱아오하고 인터뷰를 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바둑에 대해서 소개를 해달라 그랬더니 오늘 바둑은
초반에 시작했을 때 변화를 나는 전혀 연구한 적이 없는 바둑이 나왔다. 적지 않은 시간을 생각을 했지만은 나중에 봤을 때 느끼기에 그냥 적당히 순리적으로 바둑을 둔것 같다. 형세는 별 차이 없었다. 실제로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차이가 그냥 없이.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그 변산구단이 많이 불리하지 않았어요. 좌상기에서 여기도 나오지만 좌상기에서 내가 뭘 잡은 다음부터 내가 좀 우세하다로 느꼈다는데 변상일구단이 좌상기에서 너무 수를 내려고 그랬어요. 보기만 좀 적당히 두고 그냥 뒀으면 한두 집 정도 차이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불리한 게 아닌데 너무 불리하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갖다 너무 변상구단이 실망을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인터넷상에서 변상구단하고 많이 두었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저 배운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대국에 임했다. 그러면서 랑코베에서 너가 당신은 처음으로 세계대회에 참가했는데 나오기 전에 어떤 뭐 목표, 기대 이런 걸 갖다 좀 해놨냐? 그랬더니 나는 대회 나오기 전에 나한테 이렇게 특별한 목표라든가 이런 걸 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8강에 둘 건데 누구랑 뒀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7명 선수 모두 다 랭킹이나 이런 거에서 다 나보다 선배이기 때문에 상승수고 선배이기 때문에 난 그저 누구랑 두든지 간에 똑같은 마음가짐이다. 나는 그저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나가는 거에 만족을 하고 좀 배우겠다. 좋은 내용으로 바둑을 뒀으면 좋겠다. 그거로만 만족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겸손하게 이거 중국 기사 맞나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겸손하게 얘기했는데 뭐 좋습니다. 뭐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면은 뭐 우리가 깔래야 깔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을 했는데 자 그랬더니 너무 겸손하다. 너무 겸손한 아이야. 이러고 왕싱하오 좋아. 그리고 왕싱하오 힘내 하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꼭 내일 모레에는 박건호한테 이겼으면 좋겠다. 박건호하고 만나거든요. 예우바둑 반응과 기사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처음에 비슷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백조로 기울어진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는 특별한 변화나 싸우는 것도 없이 쭉 밀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히 후반에 어떤 우세를 한번 잡은 다음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니까 신진서가 조금만 우세해진 다음에는 그대로 승리까지 완벽하게 종반전을 밀어붙이는 거 이런 거는 정말 딩하오로서는 어떻게 역전을 허용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후반전에 뭐 그런 얘기를 했고 형세가 한번 기울인 다음에는 변화가 없다 이러면서 신진서는 27연승째고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이기는 건 공포스럽다. 그리고 한번 우세를 잡은 다음에 역전 안 당하는 거는 전성기 시절에 이창호를 닮았다. 이창호 구단 전성기 시절에는 이창호 구단이 한 반집 유리하다고 검토실에서 형세 판단이 나오면 검소하던 걸 접었었어요. 제가 그런 걸몇번 봤거든요. 전성기 시절에 검토실의 형세 판단. 그게 지금 보면 사실은 좀더 많이 유리했습니다. 더 많이 유리했는데 그 당시는 이제 인공지능이 없으니까 프로기사들끼리 검토했는데 이창호 구단이 반집 우세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겼네. 계산서 나왔네. 그러고서 딱 검토하던 걸 접고 다른 바둑 검토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 반집이 이겼다는 거죠. 지금 그 봐도 다시 인공지능으로 나와보면은 반집 우세한 게 아니라 서너 집만 우세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이창호 구단이 완벽하게 닦아서 승리를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성기의 이창호를 닮았다라고 중국에서도 그렇게 기사를 나머지 기사들도 좀 있고 그런데 중국 반응 한번 또 예후에 실린 기사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아, 희망하는데 내일은 꼭좀 이겼으면 좋겠다. 이게 신진서를 이겼어. 이게 이제 발음으로 이건 뜻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이제 발음을 신진서하고 비슷한 발음을 쓴 거예요. 이게 뭐 콩팥이란 뜻인데 그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신진서한테 꼭좀 이겨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삼목이 1회전에서 했는데 삼목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무목자 들어간 누구가 있나 보죠. 제가 이제 요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희망하기에 샤오샤오, 샤오샤오가 이제 렌샤오입니다. 연달아 웃음이니까 이게 샤오샤오예요. 렌샤오가 좀 많이 좀 멀리까지 좀 갔으면 좋겠어. 렌샤오가 세계대회에서는 성적을 낸 적이 없습니다. 우승만 한 적이 없어요. 세계대회 결승에도 아마 한 번도 못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렌샤오 팬인가 봅니다. 그리고 신진서하고 렌샤오가 결승에 올라갈 것 같아. 요것도 그 얘기예요. 신진서와 렌샤오 같은 사람이 쓴 거죠. 신진서와 렌샤오 결승에 올라갈 것 같다. 그랬더니 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왕싱하와 신진서가 우승을 다툴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신진서는 무조건 결승에 올라갈 것 같다라는 우승을 다툴 것 같다라는 걸 하고고 한 사람은 왕싱하와를 얘기하고 있고 한 사람은 렌샤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4강전은 대영웅과 여포 하나. 뭐 이런 표현은 중국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거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쯔하오가 관우구, 렌샤오가 장비. 그러니까 8강전에 승자를 예측한 겁니다. 구쯔하오가 이긴다는 거죠. 안성준한테. 그리고 왕싱하오가 조자룡, 조훈. 그래서 박건우한테 이긴다는 거고, 렌샤오하고 탄샤오는 렌샤오가 이겨서 이게 탄샤오 장비가 된다. 그리고 신진서하고 리웨이칭은 신진서가 이겨서 신진서가 여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삼영웅과 여포가 또될것 같다. 신진서 하나 올라가고 중국 셋이 될것 같다. 이렇게 이 사람 승자 예측을 이렇게 했습니다. 구쯔하오, 렌샤오, 왕싱하오, 신진서. 근데 왜 삼영웅과 그렇게 하는 거에서 우리 둘이 두는 건 뭐야? 이게 농심배처럼 3명 대 1명일 때 신진서가 3명을 다 이겨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명하고만 두는 거고 이 둘은 자기네끼리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요 표현을 토너먼트일 때는 표현이 틀렸다라고 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탄샤오의 저 운은 내일도 계속될까? 이런 거죠. 탄샤오가 이제 요번에 대진운이 조금 좋은 편이었거든요. 라이징 V이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대진표와 승부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사람이 얘기한 거하고 사실 크게 틀리진 않는데, 렌샤오, 탄샤오는요, 렌샤오가 더 세요. 세다고 꼭 이기는 건 아니지만, 냉정하게 봐서 렌샤오와 탄샤오는 렌샤오가 더 세기 때문에, 렌샤오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 랭킹으로 봤을 때 렌샤오는 8위, 탄샤오는 17위입니다. 왕싱하오 18위고요. 탄샤오 그 하나 앞이에요. 그래서 렌샤오가 탄샤오는 이길 것 같다. 지금 올라온 중국 선수 5명 중에서 제일 약해 보이는 게 탄샤오인데, 이 탄샤오를 우리나라 선수가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탄샤오는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 박건호 선수나 안성준 선수가 만나도 이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 렌샤오가 만났습니다. 렌샤오가 땡 잡았다. 왕싱하오와 박건호는요, 박건호가 형이죠. 6살이나 많습니다. 박건호 98년생, 왕싱하오 04년생. 근데 요즘 지명도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박건호 쪽이 훨씬 더 무명에 가깝고, 왕싱하오는 중국의 차세대 기대주로 완전히 떠 있기 때문에 왕싱하오는 차라리 신진서하고 두는 게 차라리 마음이 더 편할 거예요. 저도 욕안 먹죠. 근데 왕싱하오가 박건호한테 지면은 욕 먹을 거예요, 중국에서. 기대준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이런 얘기 또 들을 거거든요. 그런 심리적 부담감이 왕싱하오가 더클 거라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또 역대전적으로 딱한 번밖에 안 뒀지만 예전에 박건호 선수가 한번 이긴 적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박건호 선수가 솔직히 그렇다 해도 한 4대 역 정도로 좀 불리하다고 보는데, 오늘처럼만 두면은 박건호 선수가 9대1로 우세하죠. 오늘 세어라우 이긴 바둑은 박건호가 그냥 인공지능이에요. 너무 완벽하게 이겨갖고 모르겠습니다. 오늘처럼만 둘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면은 4대 역 정도로 좀 불리한 것 같습니다. 구쯔하오와 안성준은 한번 구쯔하오 구단이 이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안성준 선수가 91년생이고, 그리고 구자오 선수는 98년생이거든요. 나이가 7살 차이나 나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안성준 선수는 우리나라 랭킹 지금 8인가 그 정도고, 구자오는 중국 랭킹 3위 기사거든요. 지금 중국 기사들 중에서 가장 랭킹이 높습니다. 지금 중국 랭킹 탑5 중에서 1위 커제, 2위 리시아나오,
다 떨어졌고, 4위 딩하우까지 떨어졌고, 5위는 출전도 못했어요. 판팅인가 그랬는데. 근데 굿즈하고 3위라서 혼자 체면을 살려야죠. 상위권 기사로서. 그러기 때문에 이 굿즈하우를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신진서 구단이 굿즈하우를 만났으면은 리웨이칭 구단보다 굿즈하우가 신진서 구단 입장에선 더 쉬웠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나이도 더 많고 많이 뒀었기 때문에 잘 이길 수 있는데, 아, 조금 대진이 조금 아쉽습니다. 신진서 굿즈하우, 안성준 리웨이칭이 우리 입장에선 더 좋았는데. 어쨌든 안성준 구단이나 굿즈하우 구단이나 싸움바둑이니까 싸움바둑으로 승부를 봐서 어떻게 한번, 전투를 이겼으면 좋겠는데, 굿즈하고 요즘은 좀 싸움 피하는 기술도 좀 능해져갖고 조금 불리할 거로 보입니다. 이거는 거의 한 7대 3 정도로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진서 대 리웨이칭은 역대전적 3승 1패인데 요 1패가 가장 최근에 준 거, 작년 중국 갑조리그에서 진 거로 기억하는데요. 리웨이칭이 바둑이 구질이 좀 깐깐해요. 참으면서 두는 것 같다가 상대방이 무리하면 응징하러 오는 스타일입니다. 신진서 구단이 리웨이칭하고 둘때 조심해야 될 점은 좀 떠보는 식의 무리수를 두면 안 돼요. 그것만 안 하면 신진서 구단의 지금 기량을 따라올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리웨이칭을 상대로 신진서 구단이 조금 약한 거 아니야? 동갑내기인데? 그리고 이렇게 떠보듯이 이렇게 미끼 던지는 거 이런 거 하면은 거기서 날카로운 반격이 날아올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지 선수가 요번에 올라온 중국 선수 5명 중에서 상대적으로 신진서 구단한테 제일 까다롭다고 생각되는 선수가 리웨이칭이에요. 근데 리웨이칭을 딱 만난 게 조금 아쉬운데, 그런 얘기는 거꾸로 8강전을 이기면 4강전은 상대적으로 좀 쉬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진서 구단이 그래도 우세하죠. 7대 3 정도로 우세한데 조심은 해야 된다. 방심하면 안 된다 생각해서, 아까 그 삼형과 여포 뭐 그게 얘기했던 거 있죠.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저도 솔직히 렌샤오, 왕싱하오, 구찌하오, 신진서가 올라올 것 같은데 박건우, 안성준 중에서 한명 정도 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희망사항. 자, 이렇게 한번 예측과 뉴스 소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